빼떼기가 순진이네 집에서 1년 남짓 살다가 죽은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안타까운 이야기다 로 책은 시작됩니다. 1948년 7월 여름의 어느 장날에 순진이 아버지는 장터에서 암탉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목의 깃털만 약간 노르스름하고 온몸이 새까만 토종 암탉이었습니다. 순진이네 가족은 처음으로 가축을 기르게 되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닭을 깜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깜둥이가 외로워 보인다고 보름 뒤에 깃털이 붉은 수탉과 노란 암탉 한 마리를 더 사오셨습니다. 노란 암탉은 턱 밑에 꿀밤 깍쟁이 같은 혹틀이 나 있어서 턱주백이라 불렀습니다. 세 마리의 닭들은 순진이네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큰 닭이 되었습니다. 엄마, 깜둥이가 왜 오늘은 오래도록 알을 낳는 거야? 계속 알을 낳던 깜둥이가 어느 날은 오래도록 둥우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엎드려 앉아 있었습니다. 깜둥이가 알을 품을 모양이구나. 이젠 병아리 깔 때도 되었다. 그리고 깜둥이가 알을 품어 병아리 1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까만 병아리들이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았습니다. 깜둥이는 제 새끼들을 무척 사랑했고 새끼들은 엄마를 따라 솔방울처럼 굴러다니듯 뛰어다녔습니다. 햇빛이 따뜻한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 모여 놀다가는 이내 엄마 닭 품으로 파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들이 어미 닭을 따라서 아궁이 앞을 지나는데 아궁이가 따뜻하다는 걸 안 병아리들이 그쪽으로 쪼르르 모여들다가 그만 한 마리가 아궁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때마침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발견하고 쫓아가 불속의 병아리를 얼른 끄집어냈지만 솜털이 모두 타버리고 성냥개비 같은 두 발이 불에 데어 껍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병아리는 애처롭게 울고 엄마 닭은 마당에서 뺑뺑이를 돌며 꼴꼴꼴꼴 새끼를 불렀습니다. 순진이 어머니는 불에 댄 병아리를 방으로 데리고 가 참기름을 발라주고 헝겊으로 싸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러나 몹시 아픈지 병아리가 자꾸 보둥거렸고 할 수 없이 순진이 어머니가 병아리를 저고리 품속에다 넣고 한 손으로 아기 보듬듯이 안고 다녔습니다. 온몸이 타버린 어린 병아리를 순진이네 가족은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안방에서 식구들과 잠을 자고 엄마는 부리가 뭉툭해진 아기 병아리가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조롱박에다 좁쌀을 담아 주둥이에 바싹 갖다 대고는 했습니다. 물도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동안 턱주배기가 샛노란 병아리 16마리를 낳아서 마당은 온통 병아리 세상이었습니다. 불에 댄 병아리도 어느 정도 상처가 났자 어미 닭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아리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버둥버둥 엄마한테 가려고 하였으나 뜻밖에도 깜둥이는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온몸의 깃털을 세우고는 무섭게 달려들어 쪼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댄 병아리는 어미 닭이
자신을 왜 쪼는지 몰라 소리 지르며 울었고 할 수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에 댄 병아리는 어미 닭과 형제들의 곁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번이나 어미 닭 곁으로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턱주배기까지 매정하게 달려들어 물어 죽일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기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빼딱빼딱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에 댄 병아리 이름은 빼떼기가 되었습니다. 털이 모두 타버려 추위에 바들바들 뜨는 알몸뚱이 빼떼기를 위해서 엄마는 솜털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어머니가 외출을 할 때는 근래를 깐 광주리에 빼떼기를 넣고 다녀오면 빼떼기는 순진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삐약! 삐약! 울었습니다. 그렇게 빼떼기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 모이 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네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빼떼기는 순진이네 엄마를 자기 엄마로 착각하며 지냈습니다. 빼떼기는 절대 잡아먹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골목길 이웃 사람들도 빼떼기를 유달리 눈여겨보며 그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빼떼기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어미 닭 품속에서 잘 때 빼떼기는 아픈 몸으로 바가지 안에서 자고 다른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어미 닭이 잡아준 지렁이와 땅강아지를 서로 뺏고 뺏기며 몰려다니는 것을 멀찌감치서 구경만 했습니다. 야! 빼떼기는 수탉이야! 오! 정말 순놈이구나! 그래서 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났구나! 봄이 되자 겨울 속옷을 벗고 벌거숭이 알몸인 채로 외톨이가 되어 바가지에서 혼자서 잠을 자던 빼떼기의 몸에 드문드문 기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머리 꼭두기에 새빨간 볕이 뾰족히 내밀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성별을 알 수 있었지만 덩치도 작고 털도 없는 빼떼기는 성별조차 알 수 없었는데 그래도 수탉이라고 볕이 난 것이지요. 물론 볕은 밋밋했고 깃털도 영 엉성했지만 그래도 어엿한 수탉이라 이제 겨울의 추위도 견딜만 했습니다. 한 가지 난제는 석자 높이의 닭장문을 날아올라가 어미 닭과 형제 닭들과 함께 회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몸뚱아리도 제법 자라서 이제 더 이상 바가지에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순진이 아버지는 빼떼기를 위해 닭장문에 굵은 석가래로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빼떼기는 뭉툭한 발톱 때문에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닭장 중간에 걸쳐놓은 바닥에 앉아 비비비비비비비 짖거리며 엄마 닭과 형제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빼떼기는 사람으로 치면 너뚱이로 오래도록 병아리처럼 울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순진이네에게는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순진이네 닭들은 서너 마리씩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지만 여전히 빼떼기는 닭장 바닥에 혼자 떨어져 잤고 회 위에서 다른 닭들이 똥을 누면 빼떼기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빼떼기는 몸을 닦으며 제법 장닭 흉내를 내었습니다. 엄마, 빼떼기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볕이 저만큼 자라고 몸뚱이도 큰데. 빼떼기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아주 늦는 거야. 순진이가 묻자 어머니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빼떼기는 덩치가 커지자 자꾸 살인 몸 밖으로 나가려 했고 그럴 때마다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나고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빼떼기는 골목길에서 꾀! 꾀!
죽는 소리를 냈습니다. 건너집 개한테 물려 한쪽 날개를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빼떼기는 다시 소쿠리에서 퍼들어져 있어야만 했지만 다음 날에는 엎드린 채 물도 먹고 모이도 먹었습니다. 닷새쯤 지나자 빼떼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친 날개는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아 결국 빼떼기의 날개는 짝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봄에는 어미닭들이 병아리를 깎고 집안은 다시 병아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닭들은 장으로 팔려나가기를 반복했지만 빼떼기는 순진이네와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서둘렀습니다. 사람도 다 챙겨갈 수 없는 마당에 가축을 챙기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순진이네 가족들도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피난을 떠나기 전에 닭과 병아리들을 모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한 가족처럼 지내던 빼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멀쩡한 닭들도 팔리지 않는데 빼떼기가 팔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시 가축이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니 빼떼기도 잡아먹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난리통에 빼떼기를 다리끼에 담아서 데려갈 수도 없고 놔두고 가면 누군가가 분명히 잡아먹겠지요? 빼떼기는 닭이니까요. 빼떼가,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피난을 가야 한단다. 그래서 너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먹는다. 너도 그 편이 제일 좋지? 아버지 말에 빼떼기는 그렇다는 듯이 꾸꾸꾸꾸꾸 짓거렸습니다. 태복인의 아버지가 손작두로 빼떼기의 목을 자르려 하자 순진이와 엄마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빼떼가! 순진이와 순금이의 눈에도 그릉그릉 눈물이 괴었습니다. 이 슬픈 결말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의 비정함이나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순진이네 가족의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이라면 그분의 전작과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48년 7월부터 1950년 6월입니다. 순진이네에 처음으로 가축이 생겼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던 당시에는 집에 가축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던 터라 순진이네가 얼마나 깜둥이며 턱주가리를 귀히 여겼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둥이의 병아리 중에서 화상을 입어 닭노릇을 하지 못하는 빼떼기를 온 식구가 정성을 다하여 보살핍니다. 털이 모두 타버려 몸뚱아리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토롯을 해 입히고 뭉툭해진 부리가 안쓰러워 조롱박에다 모이를 주기도 했지요. 추울까봐 안방에서 껴안고 자기도 하고 빼떼기가 제법 수탉의 흉내를 내느라고 회를 치는 날에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순진이네에게 빼떼기는 이미 가축이 아닌 식구였지요. 흔한 병아리 목숨을 지키겠노라고 순진이네 가족이 드리는 정성을 보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순진이네에게 빼떼기만큼은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생명 존중 사상이 작품 곳곳에 배어있는 권정생 선생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빼떼기를 잡아먹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을 보면 강아지똥이 자신은 쓸모가 없다고 눈물을 흘리자 민들레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잘고 잘게 부서져서
내 걸음이 되어준다면 나는 민들레 꽃을 피울 수 있다. 고요. 즉 부활이 되는 것이죠. 강아지 똥의 헌신으로 민들레 꽃을 피우면 강아지 똥은 민들레 꽃을 통하여 부활하는 것이죠. 빼떼기를 차라리 식구들이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빼떼기가 남의 손에 잡아먹히는 것보다 순진이네 가족의 몸에 들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즉 부활이 되는 것이죠. 권정생 선생이 평생 교회의 가난한 종지기로 살면서 글을 쓰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억지스러운 해석만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부활을 다룬 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의 민족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원수의 쑥이나 윤기현의 서울로 간 허수아비, 황선미의 마당 올라온 암탉 등에는 권정생 선생이 생각하는 생명과 부활의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통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달렸는데도 순진이네 가족은 빼떼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권정생 선생의 몽실은 이를 비롯하여 다른 작품들에도 작가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의 가난한 종지기로 살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한 줄을 쓰고 누워 계시다가 다시 한 줄을 쓰면서 작품을 후대에 남긴 권정생 선생은 우리 시대가 낳은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곁으로 가셨지만 그의 작품들은 이렇게 남아서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은 1988년 장비에서 출판한 바닷가 아이들이라는 어린이 책에 실린 동화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으로 장비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김환영 그림 작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그림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또한 수능에 출제되어 수능 문학이 되었습니다. 책은 스스로 수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죠. 어린이 책도 수능 문학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근사한 해석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